그게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한 것이지? 아니 왜? 도넛 모양으로 안에 생겼어요, 플라즈마가. 예. 그래서 그 단면을 따지면 저렇게 생겼고, 예. 저 빨간색, 노란색 저 안에 중심에 있는 저게 이제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1억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 막 이 안쪽에 저 플라즈마가 있는데, 네. 유리처럼 되어 있는 까만 저런 부분들이 이제 시창구들입니다. 아, 저게. 다행스럽게도 플라즈마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빛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빛의 뭐 주파수나 파장, 그 다음에 세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아주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입자로 가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자기파로 가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예요. 중성입자빔을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서 가속기를 통해서 하이에너지 저기 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빔이 지나가면서 이제 플라즈마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이온들을 중성화시키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안에. 거기서 이제 중성빔이 들어가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다른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 진공, 고진공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공 펌프들이 굉장히 많고, 게스타에. 우리가 저기 자석이 초전도라고 했어요. 예. 초전도는 아주 극전에서만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자석들을 아주 극전으로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시키는 방법은 이제 액체 헬륨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석들로 액체 헬륨이 빠르게 전부 다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고진공, 예, 그 다음에 극초온, 그 다음에 초고온, 초고온 플라즈마.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 그런 아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 위험하니까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중성입자빔 장치를 만들면서 전원장치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성입자빔에 이게 가속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속기를 처음에 저기 플라즈마를 만드는 이온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전압 그리드를 놓고 이제 이온을 가속시켜가지고 100kV로 가속을 합니다. 지금 뜯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부품을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번 넘게 샷을 한 거고, 그래서 하루에 한 30샷 정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매년 한 두 달 정도, 뭐 길게는 한 석 달 정도 실험을 하고. 사실 테스트한 데이터 양이 엄청나요. 하루에 뭐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 나오는데, 뭐 머신러닝이나 뭐 AI 테크닉도 많이 이용해서 그런 아주 큰 데이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인데 바깥쪽에 다 쌓여서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금 이 원래 모습을 다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일단 케이스타는 주요 성과들하고 짚어주는 케이스타는 이제 미션이 명확한 게, 네. 이거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물리 연구와 또 이제 공학적인 연구들을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술들을 우리 한국에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뭐 0.1초짜리 플라즈마 만들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어려워. 지금은 한 90초, 이제 한 100초 가까이 하는 그것도 이제 고성능 플라즈마를. 이온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온 온도도 이제 뭐 1억도 이상 달성도 했고, 언제나 30년이 걸린다는 아주 우스갯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2035년도에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가 조체,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없냐를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옛날의 30년과 네. 지금의 30년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땐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들려면 필요한 건 결국 리소스예요. 시간과 자원과 인력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리소스가 필요하고, 1년에 2000에 300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 주제별로가 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20개 데이터. 이거를 10년간 쌓아야지 200개 데이터가 포인트가 돼요. 10년 동안 운전해서 2만 샷을 쌌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10년 동안 운영했을 때 지금 9만 샷을 하고 있어요. 케이스타가 지금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고,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하자, 같이를 하자 라는 걸 이렇게 막 찾아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해. 거대 프로젝트는 그때 15년 전에 한번 미국이 놓치니까 지금은 자기도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 당시 이런 기획을 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는 또 그 당시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건 무슨냐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럼 우리는 아직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뚱땅뚱땅 하고 있었겠죠. 이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패키지를 통째로 가져와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선진 연구기관에서 20년, 30년 전에 걸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레퍼런스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아,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잘못됐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 있는 거죠. 남는 거는 장치가 아니에요. 케이스타가 뭐 100년, 200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거든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저희는 3세대 지나가고 4세대 와야 되는데, 결국 제가 이 위치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선배님들 내용을 쭉쭉 뽑아 먹어야 돼요. 쭉쭉 뽑아 먹고 이거 그대로 전달해 줘야지. 30년 그 다음 세대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런 걸 하려면 애초에 이렇게 열려 있으셔야 돼요, 윗부분들이. 그게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쳐다보긴 하시지만 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수평적인 문화 자체인 거니까요. 장치 건설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단계, 그때 시기에 있던 정보들이나 지혜들을 계속 가져가고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결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왜 재밌어요. 재밌는데 돈 줘요. 제가 키워놓고 내보냈는데 가서 어쨌든 혼자 잘 살고 있는 좀 대견한 자식 같이 느껴지네요. 정말 생물체처럼 계속 자라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첫 번째 태양 한국에서 키우겠습니다.